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의외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암에 걸렸다든지 또는 자녀 입시가 닥쳤다든지 또는 진급이 눈앞에 왔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기도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죠. 그런데 참 어려운 기도가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식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또는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부부 사이에 대화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든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로 그런 문제들을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 문제로 인해서 다 마음이 상하여 계실 겁니다. 뉴스를 듣다가 교회 언급이 나오면 아마 뉴스를 채널을 바꿔버리거나 꺼버리거나 그런 마음의 심정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주제인데 이 교회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가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담이 저에게 있습니다. 급한데 중요하면 차라리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기도 인도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데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지고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여기에 이 기도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끈을 다잡되 바로 이 한국 교회를 위한 문제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그러면 혹 기도를 못했던 문제가 있어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 의외로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에베소서 4장으로 말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안타까우며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너희에게 간절히 내가 권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교회 문제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온전히 세워지기를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에베소 교우들에게 권하고 있는 건데, 이 권면이 곧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특히 이제 시작되는 예수 동행 속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 된 교회를 세우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 마련하는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것을 봅니다. 정말 집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집 가지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머물 집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집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영혼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예수 동행 속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사실 선한 목자 교회가 우리에 속해 있는 교회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 동행 속회에 하나 된 교회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도 말입니다. 폐가와 같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속회로 모일 때 그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잠깐 모여서 거기서 속회를 대신하는, 여러분 이런 형태의 속회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길가에 있는 집 같은 집이잖아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 속회들은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서 보급품을 줍니다.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제공해 줍니다. 내의부터 시작해서 뭐 군복, 모자, 필요한 건 다 줍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간절한 소원은 사제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가 마트에 가서 자기가 입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그런 생활용품을 사서 쓰는 것. 군에서 지급하는 보급품이랑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쓰는 거라고는 똑같은 것 같은데도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집,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집집마다 다 가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집을 꾸며놓고 살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참 부럽고, 야,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가꿀 거냐? 어떤 교회로 만들 거냐?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속회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만들 건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 보면 용납하기 힘든 사람, 그리고 섬기기 힘든 사람, 하나 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속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들과 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른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기가 막힌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 늘 일어나는 일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속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에 드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싫고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평안이 일어나길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될 때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했습니다. 제게 어느 교우가 메일을 보낸 메일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울수록 가야 되나, 가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을 알게 되어 그들을 만나 대할 답을 얻고 갑니다. 참 정말 놀라운 말씀 그대로의 삶입니다. 어떤 시험이 생겨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대하여 무슨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 되자고 노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 마음이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라. 믿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마귀가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들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랄 때 제가 목회하면서 늘 교회 안에는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역사하는 거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렇구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생겨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뭘까? 마귀가 계획하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고 오히려 더 잘해주게 되고, 기가 막히더라고. 하여튼 마귀 각본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마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할 거야, 그러면 나는 반대로 해야지. 그때부터 진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 된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 우주에 이루어져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 됨으로 우리는 사실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주 예수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용납이 안 되는 사람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사람, 하나되기 진짜 싫은 사람, 기도하면 반드시 그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싫은데 주님은 그를 좋아하십니다.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그를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나는 떠나고 싶은데 주님은 계속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예수 동행 속회에서 속회원들이 다 같이 하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고 그것을 매일 서로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면 기가 막힌 천국 공동체를 여기서부터, 죽고 난 다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든지 우리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냥 속회로는 이렇게 소모임 하지 말라 이런 상황에서는 성도의 교제 자체가 끊어지니, 매일 동행일기를 쓰고 나눔 방에서 만나는 예수 동행 속회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속회를 잘 갖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매트카프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분이 아버지가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중국이 일본 지배에 들어가고 그가 학생 때 일본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악독함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릭 리들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올림픽 육상선수, 영국 대표선수였는데 자기 주종목 100m가 주일에 경기가 있어서 출전 포기하고 자기 전공도 아닌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 딴 정말 전설적인 육상선수죠.
근데 그가 그 금메달 따고 중국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중국 전쟁이 일어나고 같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와 이 학생이었던 메트카프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논쟁이 생긴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메트카프는 일본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다가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기도하기도 싫어요. 아니, 기도라도 해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메트카프의 마음에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일제대전이 끝나고 메트카프가 일본 선교사로 갑니다. 그 자신의 삶을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책에 쓴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속회 공동체 하나가 천국 공동체가 안 되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교회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속회는 영적인 집이에요. 이왕이면 잘 지읍시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해봅시다. 한국 교회의 영광, 우리 속회를 보라. 우리가 한번 그렇게 외칠 수 있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같이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첫 번째 기도는 우리 가정 또는 우리 속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게 영적인 집을 짓는 것임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저 속회 모이라니까 모이는 게 아니고 집을 짓는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집 짓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 가슴이 찢어지는 같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속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집을 짓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잘 짓겠습니다. 하나님 온유와 겸손, 하나님 청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소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소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든든한 집,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주와 같은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속회 주님의 은혜에 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번에 하나님 놀라웠보다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을 대하든지 또는 속회원을 대하든지 우리 교우들을 대하든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겸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그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 하나만 분명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명심하게 하소서. 이 새벽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적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회원들을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격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갈등하고 하나님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신 은혜로 더욱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든지 속회원을 보든지 언제나 예수님을 함께 보게 해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볼 때도 항상 예수님을 함께 보고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보든지 항상 예수님을 함께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